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해왔습니까? 예? 이 자들이 어떤 짓을 해왔습니까? 진짜 천인 공노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천인 공노할 범행을.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6월 17일입니다. 민주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산하 연구기관입니다. 지방선거 압승, 보수 질의 멸렬 반사이, 모든 전국의 17개 도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을 다 부정선거로 다 훔친 겁니다. 경북지사하고 대구시장만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다 도둑질을 한 겁니다. 예. 표를 완전히 도둑질을 한 겁니다. 전국을 다 훔친 겁니다. 전국을. 엄청난 야만적인 짓을 저지른 겁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렇게 야만적인 그런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은 이건 자유당하고도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자유당은 한 번 하고 몰라겠지만 이 사람들은 다섯 번 정도의 부정선거를 저지른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부정선거를 저질러가지고 대구시장과 경북시장도 이름 갖기 위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저질렀지만 대구시장은 60% 이상 당시에 대구시장이 당일 투표에서 압승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겁니다. 여러분 서울구청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개에서 여러분 서울구청장 가운데 24개를 부정선거로 훔친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서초의 구청장인 조은희 씨만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남 3구 가운데 가장 대한민국의 부유층이 많고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강남구하고 송파구도 다 빼앗았습니다. 강남 불패 신화가 꺼졌다. 민주당은 첫 강남구청장 이 가운데 대부분의 전라도 출신들 심어넣은 겁니다.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서울시 구청장 가운데 대부분의 전라도 출신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딴 데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전라도 출신들만 있는 겁니다. 이런 짓거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훔친 겁니다. 나라를. 이렇게 부정선거를 해가 훔친 겁니다. 서초구청장인 조은희 씨를 제외한 모든 것을 다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다 도둑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부정선거를 한 구청장의 대부분 전라도 출신들을 전남 전북 사람들 다 심어 넣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익숙하지 않는 이렇게 이런 부정선거를 해먹은 겁니다. 전라도 출신들을 다 서울구청장에 집어넣은 겁니다. 예. 본인이 전라도 출신이 아니면은 처가라도 전라도 출신들 다 집어넣은 겁니다. 처가라도. 대한민국에서 서울의 구청장을 해먹으려면은 전라도와 인연이 없으면 절대 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짓을 누가 했느냐? 더불어민주당이 했고 이런 것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친구가 윤호중입니다. 윤호중은 지방선거 2020년 4.15 총선 2020년 3구 대선에 다 요직을 있었기 때문에 모든 부정선거를 다 아는 겁니다. 이 친구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검수완박의 총대를 메고 진군하고 있는 겁니다. 전라도 사람이 아니면 이제 출세를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김문수 지사가 이름 출마한 서울시장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전투표에서는 압승을 뭡니까?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한 겁니다. 25대 0이 된 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나옵니까? 서초 강남 송파에서도 박원순이 이긴 겁니다. 미친 결과죠. 구청장 여러분 서초구에서도 조작을 많이 했지만 조작이 뭡니까? 약발이 안 될 정도로 당일 투표에서 조은희 후보가 많이 이겼기 때문에 서초구청장 하나 건지고 다 부정선거를 해서 다 해먹은 겁니다. 이런 짓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지방선거 2018년 지방선거를 다 해먹었습니다. 여러분 서울은 그냥 서울특별시가 아닙니다.
호남 특별시입니다. 전라도 특별시입니다. 노원 구청장을 역임한 적이 있는 이농근 전 의원은 이것이 과연 지방자치인가라고 반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지역 25개 구청장 가운데 20명이 호남 출신이다. 지나친 지역 불균형 초래할 것을 우려한다. 20명만 아니죠. 처가가 여러분들 전남인 사람들 전북인 사람들이 또 구청장이 많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강서구에 노현송신가 노송현신가 하는 사람도 처가가 전라도죠. 이렇게 전라도가 다 해먹은 겁니다. 이게 광주 정신입니까? 이게 586 정신입니까? 이게 518 정신입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은 서울특별시가 아닙니다. 전라도특별시죠. 호남특별시지 서울특별시가 아닙니다. 이름을 그냥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명이 여러분들 호남 출신입니다. 20명이 전부가 아닐 겁니다. 처가가 여러분들 호남 가고 호남 출신인 사람을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대한민국 출시하려면 처가집을 여러분들 호남을 택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호남으로 적을 옮기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해 잡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명단입니다. 서울의 국정장 종로구 김영종, 전남 곡성, 용사구 성장현, 전남 순천, 성동구 정원호, 전남 여수, 광진구 김성갑, 전남 장성, 동대문구 유덕열, 전남 나주, 중랑구 류경기, 전남 담양, 성북구 이성노, 전북 정읍, 강북구 박경수, 광주, 도봉구 이동진, 전북 정읍, 노원구 오성록, 전남 고흥, 은평구 김미경, 전남 영암, 서대문구 문석진, 전남 장흥, 양천구 김수영, 전남 당량, 영등포 최현일, 강주, 동작구 이창우, 전남 강진, 관악구 박준희, 전남 완도, 강남구 정승규, 전남 순천, 강동구 이정훈, 전북 정읍, 서초구 조원희, 경북 청송, 중구 서양호 인천, 마포구 유동규, 전북 공장, 고창, 고르구 이성, 경북, 금천구 유성훈, 서울, 강수구 노송현, 경기 파주, 그러나 처가 전남, 송파구 박성수, 전남 강주 이런 겁니다. 나머지에 여기에 인천이나 경북이나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처가가 어딘지 한번 살펴보면 처가가 또 전남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아는 경기 파주 출신인 노현송 씨도 처가가 강서구청장이지만 처가가 전라도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해먹은 겁니다. 이렇게 해먹어가지고 이렇게 부정선거를 해서 저질른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투표함이 없으니까 이제 뭐 증거가 없잖아. 투표함이 없으면 왜 증거가 없습니까? 선거 데이터에 다 나오는데 헤쳐먹은 게 다 선거 데이터 나오는데 어디를 숨기겠습니까? 이게 겁나기 때문에 검경수사권 조정을 했고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겁니다. 검찰 수사권을 박탈해가지고 선거 수사를 못하도록 이렇게 해먹은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실성입니다. 다다 쉬쉬하죠.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 호남특별시입니다. 출시하려면 호남으로 적을 옮기든지 아니면 처갓집을 여자를 그냥 호남 출신을 구하든지 그렇게 해야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이렇게 여러분들 해먹은 겁니다. 뭘 통해가지고 부정선거를. 누가 주동했습니까? 윤호중이가 잘 알 거란 이야기입니다. 검찰이 윤호중이 불러가지고 이렇게 불기함이 이런데 금세 나올 겁니다. 어떻게 해먹었는지. 이렇게 해서 해먹은 겁니다. 이게 두려운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두려운 겁니다. 이게 겁이 나는 겁니다. 공 박사님이 경상도 출신이라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나는 관직에 대한 뜻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옳지 않은 일이란 이야기, 옳지 않은 일. 어떻게 대한민국에 전라도만 있습니까? 충남도 있고 충북도 있고 경상도도 있고 그럼 충남 충북 사람 다 핫바집니까? 경기도 광안 사람들은 다 핫바집니까? 어떻게 뭡니까? 25개 가운데 20개 이상이 전라도 출신들이 구청장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찰에 자기 인맥들을 다 씹어놨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죠. 경찰로 일단 넘기게 되면은 모든 걸 다 숨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이 나라가 공동체로서 통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보시죠. 광주, 전북, 전남, 제주만 도둑질을 안 해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득표율이 이렇게 작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조작질을 사전투표 득표율에다 사전투표를 많이 조작을 해가지고 서울시장, 울산시장, 인천광역시 다 뭡니까? 항상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가 나오고 항상 뭐죠? 자유한국당은 마이너스 10%,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플러스 10% 나오도록 조작을 해놓은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이 비슷해야 되니까 비슷하려면 0이거나 아니면 1이거나 2나 3 정도로 작아야 되는데 사전투표 조작을 한 10% 이상 정도 해놓으니까 항상 더불어민주당은 10% 이상 정도 이렇게 플러스가 나오고 자유한국당은 10%를 뺐으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이죠. 마이너스 10% 정도. 그 두 개 합치면 플러스 20%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래가 전국을 다 해먹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 한마디로 헤쳐먹은 거죠.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전남민국이지. 네. 대한민국 공화국이 아닙니다. 전라공화국이지. 서울특별시라고 이제 부르지 맙시다. 그냥 전라특별시라 부릅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밝혀지는 게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이런 짓이 밝혀지는 것이 얼마나 겁이 나겠냐고요. 이렇게 해 먹은 것이 다 세상에 드러나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겁이 나죠. 에? 이런 것을 이제 언론들이 못 다루니까 우리는 다룰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뭐 관직에 대한 꿈은 없으니까 자, 이게 진실이다. 이렇게 해 먹었다. 너가 이렇게 해 먹었지? 어? 너가 이렇게 부정서가 해 먹었잖아. 안 해먹었어? 그럼 반박해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겁이 나는 거죠. 에? 민주당 사람들 지금 숨어서 보는 사람도 있겠죠. 뭐. 예. 이게 광주 정신입니까? 이렇게 해먹는 게? 이게 5.18 정신입니까? 이건 아니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역 감정이 얼마나 앞으로 더 심해지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쉬쉬하지만 얼마나 지역감정이 심해지겠냐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국가를 이렇게 분열시켜서 되겠냐 이야기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국을 다 이렇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예? 서울 국정장 선거를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 제로나 아니면 3 정도 안에 작아야 되는데 10%를 듬뿍 넣어줬으니까 항상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 이쪽은 플러스 10이 나오고 이쪽은 10%를 훔쳤으니까 마이너스 10이 나오는 거죠. 서울구청장이 다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조작질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재미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는 20%를 조작했다가 이번에 화끈하게 하자. 2020년 4.15 총선을 얼마를 했습니까? 25%를 조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또 그래프가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이렇게 해 먹은 겁니다. 비례대표는 화끈하게 또 더 해 먹었죠. 최강욱 씨가 당선된 거. 예.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듬뿍 줬습니다. 사전투표에. 그래, 투표함을 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유숙 대법관이 도망을 가버린 거 아닙니까? 선거 무효소송 진행 못 하겠다. 비례대표 진행 못하겠다. 기독자유당이 여러분들 제기한. 예, 까면 그냥 세상이 뒤집어질 테니까. 예. 이렇게 여러분들 도둑질을 한 겁니다. 이렇게 도둑질을 해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자기식으로 이렇게 훔친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해먹은 거죠. 이걸 이제 숨기겠다고 저렇게 검수완박법, 목숨을 거는 겁니다. 목숨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보셨지만 뭐 한번 정리하면은 이 딱 한 장에 예, 최중구님 전직기술직 공무원인 최중구님이 얼마나 열이 받았으면은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조작이 12%, 예.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20%,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0%를 조작한 겁니다.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25%,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5%, 2020년 3월 9일 3구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0%,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다섯 번의 내란을 저지른 겁니다. 이제는 그 내란이 발각되는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 이것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정돈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선거를 도둑질한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도둑질 당했지만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선거를 도둑질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없는 겁니다. 120여 건 정도의 4.15 총선과 관련된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됐지만 단 한 면에 재검표장에 참관인도 보내지 않았고 당 차원에서 어떤 법률 조언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준석과 하태경과 한기호 국민의힘의 사무총장 같은 사람은 적극적으로 부정선거가 없다고 그렇게 은폐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참담한 모습 그 자체입니다. 한기호는 삼성 장군 출신이고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그 국방의 임무를 수행해 온 자입니다. 북한을 대처하는 데서는 노력을 해온 자가 국가가 내침을 당한 그런 부정선거로 이렇게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는데도 거기에서 또 적극적으로 부정선거가 없다고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이게 나라가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나라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준석은 나이가 지금 37살입니다. 정말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는 젊은 친구인데 어쩌면 내보다도 그렇게 정의감이 없냐 이야기죠. 에? 내보다도 어떻게 그렇게 뭡니까? 그 소위 이 부정에 대한 분노하는 마음이 없냐 이야기야. 하태경은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왔고 프로듀스 101인가 그런 소위 디지털 조작에 의한 그런 가수 선발대회를 밝히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주구장창 뭡니까? 그 문제를 제기하는 황교안 후보를 맨박을 주고 계속 부정선거 업무를 하고 민경욱 전 대표를 욕을 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인간도 아닙니다. 인간도. 인간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짐승과에 속하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무슨 뭐 뭐가 그렇게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옳은 일이 아니잖아요. 나라가.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가 돼야 되지 어떻게 호남특별시가 되냐 전라도특별시가 될 수 있냐 이야기죠. 대한민국이 그냥 대한민국이 돼야지 전라민국이 돼서 어떻게 될 수 있냐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 아닙니까?